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갑과 을이 있는데요. 을에게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뭐뭐 을 뭐뭐에게 라고 하는 조사 토시가 붙죠. 뭐에? 명사계통 알아원이라고 하는 말에, 즉 걷기지라고 하는 말로 통하는 말에 그 바로 뒤에 을에게 을을에게 이런 조사 토시가 붙어요.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보고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우선 키워드로 이미저리와 연상을 해보세요. 갑과 을이 있는데 을한테 을을에게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는 장면 느껴버리면 여러분이 됩니다. 억지로 그 연상한 문장에 올려가지 마시고, 자, 그러면 을을에게로 조사가 붙은 말을 목적어라고 하는데 동사의 동작 대상이 되는 말이다. 그렇죠? 밑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저 밑에 I love you 그래서 너라고 하는 것은 알아 원, 즉 뭐뭐 하는 걷기지로 통하는 모든 말은 무조건 알아 원이라고 그랬어요. 그죠? 그러면 너라고 하는 게 너라는 것, 너라는 사람, 너라는 것, 것으로 통하니까 원이에요. 그런데 그 뒤에 을이 붙었어요. 를. 그럼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. 아시겠어요? 네.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 그럴 때 을에게 을을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 연상을 해주시면 요 밑에 있는 뭐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말이 되는 것만 딱 머릿속으로 연상해 주시니까 을을에게 목적을 가지고 네, 을을에게 이거는 목적어다. 을을에게 목적을 가지고 을을에게는 목적어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.